네, 유경훈 씨가 한철우 씨에게 좀 애정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. 한철우 씨에게 배우 하긴 힘들 것 같다며 본인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알바하라고. 정말 모욕적인 얘기네요. 정말 정직원도 아니고 알바를 하라고. 아, 얘기 들을 수는 못했어요. 이거는 이거까지는 좀 아,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? 하루 이제 북악스카이 쪽으로 차를 몰고 가시더라고요. 예, 예. 가시면서 저 점포 하나 보이지? 예. 저게 앞으로 네가 맡을 닭집이야. 던지시더라고요. 그리고 뭐 나이가 드시고 나면 양평이랑 제주도에 조그만 집을 짓고 마당 넓은 데 사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거기서 이제 개랑 닭을 키울 건데 저보고 아침마다 와서 이거 하라고. 보이시라고. 아니, 아니고 배우로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사이드 잡으로 네가 닭 장사라도 하면서 같이 병행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게 깊은 뜻이에요. 직영을 내주는 거 아니면 뭐예요? 집에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집에 자기 돈을 하라는 얘기죠? 지 돈을 내야죠. 또 아주 깊은 뜻을 또 이경규 씨가 말씀하셨는데 이윤석 씨에게는 이윤석 씨가 이경규 씨에게 소속사를 소개시켜달라고 하니까 치킨 회사로 들어오라고. 네. 다른 소속사가 있잖아요 우리. 아 이제 그때 이제 계약이 이제 만료돼서 아, 치킨 회사로. 치킨 회사로 들어오라고. 그래도 이제 우리 철우 씨한테는 이제 가게를 맡기려고 한 것 같고 저에게는 이제 새로 오픈하는 가게에 가서 행사를 좀 맡아줘라. 그렇게 좀 업종은 달랐어요. 아끼시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. 네. 두 사람한테만 얘기하고 뭐 저쪽은 얘기 안 해요. 아, 얘들한테 이제 아, 저는 그거보다 이제 좀 작은 브랜드 이제 조금씩 안주도 몇천 원 맥주 한 잔씩만 시켜서 가볍게 먹는 브랜드를 하나 준비 중이시래요. 그건 제가 맡으라고. 저한테도 맡으라고 하셨어. 돈가스 돈가스는 너가 맡아라. 저쪽은 너무 굵지가 크니까 크기가 크니까 저희까지는 안 오고 크기가 좀 작은 것들은 저희한테. 네네네. 영화 그런 건 아닙니다. 아,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. 다른 나름대로 여기 왕비호 뭐 캐릭터가 있는데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? 언제 될지 모르니까. 네. 어느 구름에 비가 있는지 몰라요. 아, 갖다 걸쳐놓으라는 거죠. 대단합니다.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. 선배님 한번 해줘. 네, 선배님. 기가 막힙니다, 선배님.